안녕하세요, 사라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네르 케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북적북적하죠. 지금 뒤에 트램도 오고 있습니다. 바로 술탄 아흐멧이에요. 이 이스탄불을 오시게 되면 반드시 오시는 장소죠. 여기가 특별히 맛집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가장 원래의 맛이죠. 본연의 맛을 잘 재현을 하는 장소인 듯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케밥이라는 것 자체가 고기를 숯불에 익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워낙에 이 패스트푸드처럼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전기 그릴에 많이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숯불에 해요. 전기 그릴을 이용한 것보다는 이렇게 불맛을 입힌 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도네르 케밥, 불맛을 입힌 오리지널 케밥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한 게 나왔어요. 저희가 두 가지를 시켰는데 하나는 제일 보편적인 거죠. 이 에크맥, 터키 빵인 에크맥 안에 이렇게 도네르 케밥. 정말 간단해요. 토마토, 그다음에 감자 튀긴 거, 이게 다예요. 진짜 다른 게 없죠. 우리는 막 소스 같은 거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소금 정도,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정도.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요렇게 있어요. 요건 이제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나네라던가 요런 민트 같은 향신료고, 터키 어디를 가듯이 고춧가루가 있어요. 풀비베르라고 해요. 풀비베르. 그래서 이 고춧가루 매콤한 맛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두 가지 뿌려서 드실 수 있고요. 얘는 라바시라고 그래요. 라바시에서 이렇게 밀전병처럼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요거는, 그쵸? 우리나라가 이렇게 얇은 밀전병 같은데 돌돌 말아가지고 소스 이렇게 뿌려갖고 먹는데 요렇습니다. 근데 안에 똑같아요. 그냥 고기하고 토마토 그리고 감자 튀긴 거, 요게 다예요. 다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한번 시켜봤고요. 드실길래들이 에베베베. 여기 지금 아저씨께서 이게 따라주고 계신 요 음료가 있습니다. 요게 그 저희가 보통 케밥 등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음료 중에 하나인데, 요거 하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아이란이에요. 안 빠지는 요구르트 음료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바로 살감이라고 합니다. 살감. 이거 뭐냐면 순무 있죠? 순무. 우리나라 순무. 그 순무를 발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아찌처럼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순무에다가 이제 빵 효모 같은 거 요런 거 넣어갖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이렇게 발효 주스가 되거든요. 요거를 같이 많이 먹어요. 근데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달달한 맛이 있고 매콤한 맛이 있는데 저는 매콤한 맛하고 같이 먹습니다. 맛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정신이 반짝 드는 신맛이고요. 매콤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고추 매운 그런 맛은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톡 쏘는 그런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 입맛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리고 소화를 굉장히 촉진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순무가 굉장히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무 주스를 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은 아이란과 함께 살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 먹는 거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니까, 그쵸? 고춧가루 넣고, 향신료를 좋아하는 저는 향신료도 넣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제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또 소금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소금도 넣고, 소금 맛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앙 먹어보겠습니다.
입이 작으신 분들은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입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자, 앙 합니다. 이 에크맥 빵이 어떠냐면 겉에 굉장히 바삭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가 촉촉해요. 근데 야 진짜 이거 거짓말 안 하고 불맛 나네요. 고기 이거 불맛 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위에다가 익힐 때 하얀 기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대부분이 다 양 기름이거든요. 근데 크게 거부감은 없어요. 거부감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향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북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제 요 라바쉬에다가 넣은 것 요렇습니다. 요렇게 고기 많은 거 먹을 거예요. 먹기 편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 두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릅 요게 조금 예쁘게 먹기 좋아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드시기에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에크맥빵의 그 본연의 맛 있잖아요. 터키빵의 그 고소하고 바삭하고 촉촉한 그 맛을 즐기시기 원하면은 이 에크맥빵을 다 드시는 것도 좋아요. 하여간 바카르무스누스.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부를 때 바카르무스누스 하시면 돼요. 여기 좀 봐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바카르무스누스. 바로 또 케찹 바르무. 케찹. 에베에베. 보셨죠? 케찹을 달라고 하면은 주실 거예요. 족대시킬레드림. 자, 보시면은 케찹하고 마요네즈예요. 친절해요. 케찹 얘기했는데 마요네즈까지 갖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터키어에서는 와르무라고 하거든요.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때 그래서 뭐 케찹 와르무 하는데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케찹만 하셔도 돼요. 미소를 지으면서 케찹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케찹 하면 안 돼요. 자, 완식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어요. 이 솔직히 그 케밥에는요 터키 음식 중에 고기 요리에서 양 기름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케밥 자체도 양 그 기름을 엉덩이 부분에 그 기름을 얹어갖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이 기름의 풍미가 배어야지만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맛에는 양 냄새나 양 맛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르기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케찹 그리고 고춧가루 후추 이렇게 좀 첨가를 해서 드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처럼 많이 나지는 않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총에서 87리라 나왔어요. 철밥, 아이랑 그다음에